신당 창당을 선언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시장 군수와 시군의변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 예비 후보들은 소속 정당 없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공천에 따른 여야의 입장을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초선거 무공천의 최대 피해자는 이미 민주당 소속으로 선거전에 뛰어든 민주당 예비 후보들입니다. 이들은 정식 후보 등록 전까지는 멀쩡한 민주당 간판을 내리고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설 채비를 갖춰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공천을 등에 업은 새누리당 후보에 비해 크게 불리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정당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없이 선거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이 후보자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불리한 측면이. 하지만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환영하고 범야권의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이런 고민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 강원도당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후보들의 탈당과 조직의 와해, 후보 난립 등 무공천에 따른 불이익이 예상되지만 공천 유불리를 떠나 국민과의 약속을 믿고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거고요.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과 공약과 인물 중심으로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강원도당은 상대적으로 느긋합니다. 새누리당은 정당 공천에는 변함이 없다며 10일까지는 공천 관리 위원을 확정한 뒤 다음 주 중반부터 공천 작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한 압박은 받겠지만 상향식 공천제로 만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득권을 버리고 공정하게 그 경선이나 공천을 진행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쪽은 공천, 다른 한쪽은 무공천으로 선거를 치르는 초유의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과연 어느 편에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